겁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 나가죠? 네. 제가 문화재보존과학과에서 6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아주 뭐 낯익은 학생들이 아직 있네요. 보존과학과도 이제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저를 잘 기억을 못할 거고 또 타학과에서 오신 분들은 길거리에서 좀 학교 교내에서 본 얼굴이 뜻하다고 이제 이렇게 저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존과학과 아린과에서 오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다 보존과학과야? 나는 이게 저기 유적조사실, 유적조사과가 있죠. 과가 있죠? 그 이제 고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해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왜냐면 보존과학은 다 알잖아. 벌써 수업에서 다 듣고 했기 때문에. 야, 어떻든 간에 반갑습니다. 우리끼리 모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제목을 초창기 문화재 보존 연구의 동향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사실 이런 지금 제목은 그렇게 갖고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제가 준비된 자료를 뒤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뭐 최근에 한 것도 있고 또 아주 그 초창기에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속유물의 그 보존 처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일본하고 중국은 보존과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알겠지만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문화재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선물 중에 가장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인데, 이런 문화재를 우리가 잘 보존해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좋지만 어떻게 잘 물려줘야 될까요? 그런 것을 그 해답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특히 여기 이제 보존과학과 학생들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강의 다닐 때 늘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존 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보존 처리 막 하는데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신안이라든가 신안 해저 유물 알죠? 금속 유물 축도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축도된 유물들이 표면에 녹들이 푸른 녹들이 많이 썰었는데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보존 처리를 했을 때에는 문화재를 모르고 과학자들이 보존 처리했을 때에는 그 녹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한 그리닝으로 모든 것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1950년도에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그림이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과학자이기면서도 문화재를 우리는 저기 그 보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맞는 보존 처리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기술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 또 과하게 이렇게 보존 처리를 해서 그 형태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색상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존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후손들한테 제도 물려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1961년도에
이관과 구황실 재산 사무총국하고 문교부 지금 뭡니까? 문화과학부인가요? 문교부에 있는 저 문화재 보존과하고 이게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1961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이 만들어져요. 지금 문화재 관리국은 이제 여러분들 문화재청의 문화재 그 모텐데 그 만들어지면서 1962년도에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 공포됩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법률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내가 뭐 좀 벗을게요. 상당히 덥네. 문화재보호법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형, 공예기술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유형문화재라든가 기념물, 민속자료는 모두 보존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엄청나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것도 여기에서 보고자료 중에서도 금속유물만 지금 빼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그 강의를 수업을 받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한 분야에 최고가 되려고 그러면은 남이 안 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학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하면서 어떤 유물들이 많이 지정이 되느냐면은 목조불상들이 지정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목조불상들이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냐? 보존 처리를 해야 된다는 대상의 유물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유물을 갖다가 보존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어디서 배우는 데가 없잖아. 그리고 또 그걸 배우려고 하면은 목조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알아야 보존 처리를 해요. 거기다 무조건 약품만 투입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보존 처리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에 있을 때도 몇몇 학생 보고 앞으로 그런 것,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우리나라 저기 중요 무형 문화재들 그 불상 목불 이렇게 만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배워야 돼요. 그 기본 바탕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은 좋은 보존 처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찾아가지고 지금 수업은 받고 있어도 앞으로 30년, 20년 후 30년을 내다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서로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1871년에 태정과 포고령이 내립니다. 동산문화재 보존이 이제 개시되는데 그리고 이제 1897년에 동산부동산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최초의 법률인 고사사 보존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보존문화재 보호법이 1950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사사 보존법을 그 맥을 이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왜 1950년에 이렇게 현재 문화재 보호법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냐면은 1949년도에 법융사 금단백화가 보존 처리를 하다가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은
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일단 화재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 1950년도에 문화재 보호법을 1950년도에 일본에서는 만들어서 문화재로서의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태정관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최고의 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상당히 힘 있는 기관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1930년에 국민정부 시절에 지금 이 마이크가 말이 잘 전달됩니까? 내가 이쪽 옆으로 봐서 그러는데 저거 들고 할까? 내가 좀 불편해서 훨씬 편하네. 국민정부 시절에 1930년에 고문물 보존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중일 이렇게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문화재 보호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헌법 학자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일본 문화재 보호법이나 우리나라가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일본 거를 많이 뺏겨다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문화재 수리에 관한 전통 기술은 벌써 중국은 춘추 시대부터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청동의 수리 기술이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춘추 시대는 빛인데, 이때부터 상대, 은대, 청동기를 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서로 소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품을 만드니까 복제품을 만드는 기술로 수리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이 쭉 오다가 북송 시대에 들어오면은 절정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금속기나 이런 것들의 그 보존 처리하는 게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조 말쯤 되면은 내무부 궁정 안에 있는 그 진장금 아주 그 진상금 좋은 유물을 그 수리하던 여기 뭐냐면 이제 저 자금성이 되겠습니다. 자금성에서 일하던 우시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국경 최초의 민간 수리 공방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은 만용학고농국이라는 이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동기라든가 금은기, 도자기, 옥소,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제품이라든가 돌로 만든 제품들을 수리를 하면서 기술자들을 양성해요. 그래서 내가 한 5년 전인가요? 남경박물관에 이런 기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가봤었는데 이 기술은 저기 고궁박물관, 자금성 안에 있는 고궁박물관 보존 처리에도 이때의 기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동유물을 이제 파편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접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은 지금은 뭐합니까? 에폭시라든가 합성수지로 이렇게 접합을 하는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납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을 제거를 할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각종 기기를 갖고 이용을 해서 녹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주 작은 망치를 가지고 이게 두들겨서 녹을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 녹이 잘 제거가 잘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청동기하고 우리 청동기하고 강도나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여기 나와서 기술을 하는데 19세기 말쯤 되면은 다섯 개의 수리 기술 파가 나누어집니다. 북방 지역에는 북경파가 하나 있고 남방 지역에는 소주파,
그 다음에 유방파, 낙양파, 서안파 이렇게 네 개 파가 나눠져요. 거기에서 그 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물을 갖다가 이제 보존 처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금속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시대가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세파가 남게 돼요. 북경에는 역시 북방 지역에는 역시 북경파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남방 지역에는 양주파하고 상해파로 이렇게 딱 두 파가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재 보존에 그 어떤 그 주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 기회가 있으면은 저 북경에 있는 고궁박물관이라든가 또 남경에 있는 남경박물관 거기 보존 처리실에 가면은 진짜 이 옛날에 북경 시대 그때의 보존 처리하던 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나쁘냐? 상당히 보존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중국에 가가지고 박물관 가서 거기에 있는 유물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거의 청동 유물들은 옛날에 했던 그 기술이로 했던 그 유물들이 보존 처리한 유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씩은 이제 현대 재료로 조금 변하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화재 보존에 과학자들이 언제부터 그럼 참여를 하게 되느냐?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석굴암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1907년에 경주의 우체국에 있는 아니 우편을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이겠죠. 배달하고 오다가 도암산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석굴을 발견을 한 거야. 거기에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석상들이 석인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봤다고. 1907년대 그 양반이 김씨라는 분이 내려와서 거기 갔더니 이런 유물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한 김 처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1909년에 조선 통감으로 있던 손에 아라스케라는 사람이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1913년도부터 1915년까지 수리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대로우치 조선 총독부 총독인 대로우치 총독이 그때 돈으로 22,726원을 고금을 투자해서 이거를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수리를 하는데 이제 감독관은 누구냐? 이지마 겐노스케라고 통기사가 단독으로 이게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세키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셨겠지만은 이 수리를 하면서 건축적인 공법, 기법이라든가 구조,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복원의 개요만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했던 재료는 뭐냐? 그때는 아마 그 사람들은 최고의 재료라고 생각을 했겠죠. 시멘트를 이용해가지고 돔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석굴암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냇돌 같은 거, 큰 돌 같은 거 깔고 흙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숨을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숨을 딱 막히게끔 세멘트로 하고 나니까 이게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샘물이 흘렀는데 샘물이 이 석굴암에 어떤 그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익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납관으로 해가지고 흐르는 물을 바깥으로 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초대 회장이었던 이태링 박사님은 그 자체가 천년 제습장치를 한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 자체가 천년 제습을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서부식 공법인 시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 공기 흐름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석굴암 그 불상에 그렇게 이끼가 끼고 그런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58년부터 1961년 사이에 우리나라 각 분야의 과학자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 여섯 번이나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요. 여기에는 뭐 화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건축학자, 뭐 각 분야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다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지금 현재와 같이 앞에 그 목조 전실 있죠? 이제 그렇게 전실을 만드는 거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를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제습하던 그런 공간에서 인위적으로 지금 기계로 공조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본 그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럼 당신네들은 우리 석굴암을 저렇게 시멘트로 썼는데 그때는 그게 지금 와서는 아주 나쁜 재료이지만은 아주 안 좋은 재료이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쓴 거 아니냐. 그러면 일본 내에서 이 시기에 어떤 문화재고 시멘트를 쓴 문화재는 건조물은 있느냐 이랬더니까 한 점도 없다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나름에 따라 다른 거라. 그걸 좋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뭐 실험 대상으로 했는 건지. 그때 그 이즈마 겐도스키라든가 세키노 선생이라든가 그때 참여한 사람들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196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금속류의 보존이라든가 청동기, 섬유, 지류, 그리고 목조, 난준, 일기, 옥석, 첨성대, 다보타, 도자기, 유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1968년도에 익숙했는데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거기 서문에 내용이 뭐라 되어 있냐면 이거 보입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학술적인 연구와 고도의 기술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선진 제국들은 이미 이와 같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보존과학의 연구와 응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은 대통령 각하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하에 과학기술처 주관하에 많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려서 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천만다행으로 1968년대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 연구가 끝나고 2년 후에 3년 후에 1971년도에 우리 여기 공주 옆에 문예왕릉이 발견이 됩니다. 문예왕릉도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여름에 6-7월 달에 거기 5호분하고 7호분이 항상 그 장마때면 물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벽화를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배소로를 파다가 문예왕릉 전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관적인 발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는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상당히 관광부의 최고의 백제 유물들이 출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68년도에 지금 와서 보면은 이거를 그때 이 연구를 시키지 않았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주 국립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뭐 두침이라든가 족자 뭐 왕 두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주칠이라든가 이렇게 색깔들이 다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마 볼 수 없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런 연구가 1968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이 보존과학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책이 귀해. 아마 강대일 교수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조금 빌려서 한 번쯤은 초창기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런데 뭐 연구라기보다도 외국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접목해서 썼지만 어쨌든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과학의 그 역사의 한 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63년도에 처음으로 비파계 조사를 합니다. 코발트 60으로 하는데 이 방가사 유산은 국보 78호죠. 여기에 탑이 있다고 해가지고 두 점이 있잖아. 78호하고 83호. 헷갈리니까. 명칭이 똑같으니까. 여기에 탑이 있다 해가지고 탑관형 금동 미록 왕가 보살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칭한다. 그런데 이제 코발트 60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게 내부 구조 조사 또 결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찍게 됩니다. 공직중앙박물관에서 이걸 찍을 당시에는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하민영 선생, 고종건 선생이 이 촬영을 담당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 목하고 몸체하고 고정시켜주는 철봉이 하나, 철선이 하나가 있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는 이게 왜 지금 남아 있느냐면은 흙으로 일단 이 형태를 만들어 그리고 흙 위에다가 여기 코, 눈 이런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또 흙을 쌓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흙과 흙 사이에 밀랍이 있잖아. 거기에 조각이 얼굴, 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지는데 높은 열을 주면은 그 밀랍이 다 빠지고 공간이 생기죠. 네? 공간이 생기면은 그 속에다가 생물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던 그 내 틀, 내 흙은 이건 전부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남아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라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손바닥에 중지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왜 뚫려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그냥 박물관에 가서 여기 저 박물관에 가서 이걸 보면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전부 다 뭐 석고나 이런 걸 메워 가지고 급 도금을 했기 때문에 엑스레이 간마레이 사진으로서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78호만 그런 거냐 하면은 다음에서 보는 83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83호는 안에는 흙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기 까맣죠? 아까하고는 다르지. 여기는 없죠. 그죠? 여기 까맣게 있잖아. 여기도 있다. 이 구멍이 왜 뚫려 있을까? 신앙적인 거?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속틀하고 네틀하고 외틀이 있다 그랬죠. 그 사이에 뭡니까 저 밀랍이 열을
높은 열을 줘서 밀랍을 다 녹여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다 생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손 이 부분이 상당히 멀리 있다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생물이 들어가면 한 1800도, 1500도 이런 생물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파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터지지 않게끔 고정시키는 그 틀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정확한 거는 아니야. 이 사진은 호흡총 경주에 있는 그 노소동인가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의해 가지고 최초로 발굴한 유물입니다. 여기에 이런 뚜껑이 달린 그릇이 나왔어. 청동 제품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요 바닥에 명문이 있는데 을면현 국강상 을면현 국강상 강개토 지오태와 호우십 이렇게 돼 있다. 그 호우를 따가지고 이 고분의 이름을 호철하고 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유물들이 나왔느냐면은 이런 유물이 나왔습니다. 가면 같은 게 나왔다고. 오칠에다가 눈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발굴할 때에는 이렇게 쌩쌩한 모습이 됐다고. 발굴하고 보존과학이 없을 때예요. 그냥 환경도 안 좋은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입니다. 수상고에다 놔뒀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파손되고 붕괴되버렸다. 이때는 문화재 보존과학이라는 보자도 알기 어려울 그런 시기였었어. 이게 발굴만 하면 환경 나쁜 데에서는 이렇게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 유물의 명칭이 방상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주례에 보면은 곰의 탈을 쓰고 눈은 황금 눈을 하고 한 그 곰이 무덤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 무덤 안에 있는 악기를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곰고 이게 여기 이제 눈도 금으로 태를 둘렀잖아. 그래서 주례의 그 관습으로 무덤 안에 그 묻어서 악기를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유물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엑셀을 찍었어. 보존 처리를 하기 시작했어.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런 유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잘 알지만은 전투할 때 화살통 아니에요. 그죠? 이 화살통의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문화재 특히 여기 이제 문화재 보존과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존 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존 처리한 유물은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냥 보존 처리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이냐?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보존 처리해서 물려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존과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보존과학을 하면서 이런 고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미술사 공부도 해야 되고 보존과학 공부만 해갖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존 처리해야 될 대상 유물이 뭡니까? 고고 유물, 미술 공예에 가까운 그런 것들, 지리문화재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공부를 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유물에 대한 사랑, 애착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존 처리에도 신이 나. 또 왜곡된 역사를 갖다가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처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고. 이거 잘 보입니까? 이거는 경북 고령군 지산동 32호분의 그 석실문인데 개념대학교 발굴관에서 했습니다. 이걸 한번 잘 봐주세요. 이거는 투구고 이건 갑옷이에요. 여기 파란 거 보입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금관이 금동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하면은 이런 유물들을 이제 수습을 해서 보존 처리는 과학적인 보존 처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갖다 주는 것만 하지 말고 현장이 어떤지 현장을 한번 가서 보셔야 돼. 고고학자들은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더울 때는 더울 때, 추울 때는 추울 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현장감을 느껴야 돼. 현장에서 태어나는 그 유물들을 여러분들 실험실에 와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처리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습을 해왔더니 이렇게 뭐 수백 편의 파편으로 이렇게 수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존 처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데 이게 1979년도에 보존 처리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말이죠. 이 시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철제 갑옷이 많지 않았어. 어떤 있었냐면은 여기 부산 동네 연산동 고분군에서 나오는 1987년도에 나왔다고 그러는 건데 이건 고고학자들이 위해서 발굴한 게 아니고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한 점하고 1972년도에 저 함양 300리 고분에서 출토된 동아대학교에서 발굴한 이 유물 두 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세기 중엽서 6세기 중엽까지 가야 신라 백제를 특히 가야 지역을 일본이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부설이 있다. 임나 지배설이. 그때부터 한국이 일본한테 지배됐다. 그게 일본 설계의 기록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논문을 쓰는데 이러한 갑옷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에는 이 시기에 한 고분에서 발굴을 하게 되면은 이와 비슷한 유물들이 한 고분에서 다섯 개, 여섯 개씩 출토돼. 엄청나게 출토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 79년도 중반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은 임나 일본서를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논문을 쓰느냐면은 이 갑옷에 대해서 논문을 철제 갑옷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고분에서 이런 출토품은 일본 무사가 있다가 죽은 속 매장된 갑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 또 가야 장군이 일본 무사거를 입고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같이 묻었다는 이런 소리 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야 지역에 발굴이 많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서 아까 앞에서 본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나오는 철제 갑옷을 제가 보존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존 처리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상당히 어려웠어 보존 처리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민주화 뭐 흥동하면서 그때 제가 개명대학교 있는데 학교 들어가려면 체류탄 울면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학교가 폐쇄령돼가지고 못 들어가겠어 교직원들. 그 포항에 해병대가 나왔는데 그 소령하고 정문에서 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약품에 담궈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꺼내지 않으면은 이 우리나라 중요한 문화재가 이게 저 녹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나만 출입이 가능하게끔 해줬어.
그렇게 혼자서 보존 처리한 유물이 앞에서 본 이 유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흔히 쓰고 있는 에어브러시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같은 고문에서 이런 칼이 출토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4세기, 5세기에 삼감 유물을 발견을 합니다. 삼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입사라고 그러는 건데 그 삼감을 할 때 그 재료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면 녹슬게 가려져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1979년도에 여기 밑에도 이제 칼이 있습니다. 그 손잡이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으니까 여기 이제 단천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문양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존 처리를 이제 표출 작업을 했죠. 근데 여기에 동물은 그때는 맨손으로만 했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으로서는 여기에 동물 머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이거는 재현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맞게끔 보존 처리를 해야 돼. 근데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사실 무리하게 한번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하게 되면은 여기에 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거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거는 10년, 20년 후에 좋은 기술이 발전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가 않는다. 왜냐면은 엑스레이상에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보존 처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968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연구가 있었죠. 1971년도에 문영왕릉이 발굴되면서 그 팀들이 그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금속유물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고 조종수 한양대학교 금속과 교수가 보존처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목관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재 보존과학계 두 번째 회장이었던 김희선 박사님이 담당해서 보존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왕의 두칩이라든가 족자도 역시 그분이 보존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포리에틸렌 글리콜 수칙목재 보존 처리하고 달라가지고 이거는 오칠하고 색상이 있다고 이거는 약품을 잘못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색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면은 습도 조절 시약을 이용해가지고 밀폐 용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화 용액을 만들어서 그 밀폐 용액을 습도를 조절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같은 포화 용액을 비커에다가 일정 밀폐 용기에다가 포화 용액을 만들어주면은 66% 일정하게 유지를 한단 말이죠. 기본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일본에 좀 있었는데 일본 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의 그 전문가들이 참 그거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그래서 아까 보셨죠.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에서 처음 발굴한 호우총의 그 가면 보셨죠. 그럼 보존 처리 안 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왕창 다 무너졌죠. 지금은 71년도에 보존 처리를 이렇게 이제 이때도 여러분들 천문청 발굴 보고서를 한번 저 문영왕릉 발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존과 가면 그걸 봐야 돼. 이걸 건조시키기 위해서 뭐를 한 줄 알아요? 머리 헤어 드라이기 있죠? 말도 안 되지 지금 그지? 헤어 드라이기로 건조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그리고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은 그거야 뭐 핀셋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지만은
나무가 조금 습하니까 이거를 건조시키기 위해 가지고 헤어 드라이기로 건조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요.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그런 보존 처리를 했고 또 그 이외의 그 약품들은 보리비닐 아세테이트라는 그런 강화제 5% 10% 용액을 가지고 강화 처리해 가지고 지금 이 형태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죠?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저 알고 있더라도 한 번 더 들어봐. 역시 경주의 천마도도 역시 마찬가지. 그때 그 당시에 또 조절시향으로 시약으로 포화용액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었는데 그때 만약에 안 했으면 뭐 비틀리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천마도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문제되는 것들은 이제 국립박물관의 이제 소장품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조금씩 보존 처리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의 모든 거를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겠다,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잘못 그 처리를 해서 지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인데 또 한 짝을 지금 경주박물관에서 지금 보존 처리를 또 지금 하고 있어요. 양쪽에 말갈기니까 양쪽에 그 흙 튀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 한 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황남대총인데 원래 이제 그 천마총하고 황남대총은 이때에 그 경주 지역을 조금 더 관광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황남대총을 발굴을 해서 이 황남대총에서 아주 엄청난 유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내부 전시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황남대총을. 근데 황남대총의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길이가 120m예요. 그리고 높이가 22m. 엄청난 대형 고분이죠. 여기에서는 엄청난 좋은 유물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굴을 해서 여기 이제 전시관으로 이제 고분 전시관으로 만들려고 해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큰 고분 발굴을 한 경험이 없어. 그래서 그 앞에 155분이라는 그 명칭이 붙어진 조그만 고분을 갖다가 발굴을 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천마도 이런 것들이야. 천마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름 명칭이 천마총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황남대총이 고분 전시고분이 된 전시실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155호분이 지금 경주의 대능원에 가보면은 전시고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모든 유물들은 1968년도에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이 보존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말 안교하고 등자가 나와. 안교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말을 탈 때 앞에 뒤에 이렇게 그 장식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을 갖다 전륜이라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을 후륜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말 탈 때 이렇게 등자라고 그러는데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비단벌레, 옥충이나 비단벌개 날개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의 생활사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 얼마만큼 행복한 저기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 그런데 내가 그때 문화재 관리국이 있을 때인데 갔더니까 그냥 베니어판에다가 그리세린을 넣고 그냥 베니어판 뚜껑을 닫아놨 거예요. 그리고 신문지 하나 덮어놓고 이 기중한 유물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게 아크릴판을 다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든 그리고 지금도 이 유물은 그 보존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1973년도, 75년도부터 이게 발굴을 했는데 지금 2013년도잖아. 한 40년이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보존 처리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존 처리 할 수 있는 유물이 있고 아직도 40년이 지났지만은 보존 처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게 왜 못하느냐면은 지금 이게 옥축 날개인데 이런 옥축 날개, 비단볼 날개인데 이게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은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금속하는 사람, 그 밑에 이제 목재가 있기 때문에 목재하는 사람, 또 곤충하는 사람, 합성수지 전공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면 이것도 충분히 보존처리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장고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요? 재정과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딱 일주일 전시했어요. 일주일 전시. 국민이 세금으로 발굴을 했으니까 국민들한테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 관장님이 전화 와서 이거 해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딱 일주일간만 일반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럼 보존 처리가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어느 용액에 담겨져 있냐면 글리세린 용액에 담겨져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걸 못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숙제를 드리는 거라. 좋은 보존 과학자가 돼 가지고 이거를 보존 처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 보존과학 했다 해서 모든 유물을 다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과학이라는 게, 사이언스라는 게 이게 요술방망이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을 하게 되면은 더 어려워서 유물을 손대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귀중한 선물을 잘 보존 관리해서 물려줘야 되잖아요. 보존 과학을 한다 그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물려주면은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아. 1, 2년 동안에 문제는 언제 터지냐면 3년, 4년, 5년 되면은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후회한다고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분들 세대가 해야 될 이게 과제고 숙제입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 그러게. 좀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하죠. 3시간이요?
남경이라는 남경이라는
저녁에 보자고. 중국에서 보조 처리하는 거. 몇 번째? 저기 졸린가 보다. 지금 사실 졸릴 때지 뭐, 그지? 빨리 끝낼게. 어차피 나도 와서 이제 한국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낼게. 그런데 난 또 말이지, 3시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많이 준비해야 되지. 이거 그림이라도 빨리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 실질적으로 이제 절제유물에 보면은 우리가 절제하면은 녹색인데 빨간 색깔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빨간 녹. 그런데 절제유물에는 저 절제에는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녹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종류가 다양하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 배웠죠 이거. 뭐 게사이드, 아카카나이드, 레프트 크로스사이드, 헤마타이드 쭉 이렇게 있는데 절제 유물에도 이렇게 남색의 녹을 띠는 절제 유물도 있어. 누가 이게 표면만 보면은 이걸 누가 절제 유물이라고 그러겠어? 청동제 유물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구분을 하죠. 이런 녹들은 어느 환경에서 많이 만들어지느냐면은 사람의 뼈라든가 동물의 뼈가 있을 때에 이런 녹들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국립중앙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있을 때 그 경주에 그 보존 처리를 하려고 거기 이제 직원들 지도도 해주고 보존 처리를 하려고
한 달 30일이면 21일이면 가 있었어. 독립군이지 뭐 완전히.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가 왔는데 그 월성 해자 그쪽에 이제 발굴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 뭐 나 청석에 그 녹이 있는데 이게 천동유물인지 철제유물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 옆에 동반유물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토끼뼈가 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면은 그게 철제유물이다. 그 철제유물에도 이런 녹들이 발생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고학 하는 사람들 발굴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녹의 종류를 알게 되면은 그 재질에 대한 오류를 덜 범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이게 절제유물인데 표면에 저 녹이 파랗게 썰었다 해갖고 뭐 청동제 무슨 유물 이렇게 명칭이 붙이면 안 되잖아. 잘못된 거지.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존과학 전공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속유물을 녹을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녹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은 녹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가 그 따라 가지고 그 유물이 보존 처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1학년생도 있고 2학년생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금속유물은 녹을 보존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불필요한 녹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녹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은 좋은 녹, 나쁜 녹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저기 특강 가서 얘기했더니 좋은 녹은 뭐고 나쁜 녹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녹은 진행성, 녹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철 자체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그런 녹이 좋은 녹이 되겠고 나쁜 녹은 더 부식을 가속시키는 녹. 그거를 여러분들이 XRD나 과학적인 저 기기 분석을 하지 않아도 경험을 쌓게 되면은 색깔만 봐도 아 이거는 좋은 녹, 나쁜 녹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잠깐 볼 수 있으면 보면은 이런 녹들은 비비안 나이트 녹이잖아. 그치? 여기 이제 인이 들어가 있죠. 비비안 나이트 녹은 이런 특수한 녹들은 제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색깔을 보존해야 돼. 표면 자체가 녹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녹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물질 뭐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제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까맣게 보입니까? 이거? 사진 잘 보여요? 까맣게? 이거는 이런 녹들을 갖고 우리가 좋은 녹이라고 그래. 더 이상 이 녹의 명칭은 뭐냐면은 마그네타이트라는 녹이 된다. 여기 막 4.3산화철 아주 치밀하고 더 이상 부식이 안 됩니다. 녹의 진행이 발전이 안 됩니다. 내부에 있는 금속 심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게사이트 알파 FeOH 베타 이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이런 녹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베타 같은 이런 아카카 나이트 녹이 이런 걸 가지고 나쁜 녹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아카카 나이트는 베타 옥시수산화철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느냐? 대부분이 바닷가라든가 염화물 이온이 많았을 때, 이랬을 때는 이런 녹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거 보면은 여기 물방울이 생겼죠. 이런 녹을 갖고 이제 페리크로라이드 염화제 이철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물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물방울이 철제 유물에 맺혀 있다 그러면은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철제 도끼인데 이런 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도끼가 쩍쩍쩍쩍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핑 조사를 해보면 이 주위에는 CL 이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탄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삼사학년한테 강의할 때 늘 얘기했지만은 녹을 보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은 우린 천동유물도 그렇고 절제유물도 그렇고 은재유물도 그렇고 녹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물이 보존 처리를 잘했고 못했고 판정을 할 수가 있는. 여러분 녹하면 전부 다 제거하는 걸로 알고 있지. 제거를 하게 되면은 유물의 원형을 파괴시키게 된다. 이제 차차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거라. 그게 고고학자나 미술사학자들하고 보존과학자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게 되면은 문화재 감정도 할 수 있다니까. 문화재 감정도 100%는 할 수 없지만 70%, 80%는 맞출 수가 있어. 아무리 재물이 인위적으로 녹을 이렇게 만드는 요즘 뭐 기가 막히게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온다. 나는 감정을 이렇게 의뢰받고 가면은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 나는 녹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녹, 이거하고 비교해서 아 이건 틀림없다 이러면 진품으로 보는 거고 두 개 중에 뭐가 하나가 조금 의심이 간다 그러면은 보류.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존각 나름대로 근데 미술사라든가 고고학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더 재밌다 이거죠. 아 여기는 이제 경남 하완 도학리에서 경남 고고학 연구소에서 발굴한 거. 이렇게 발굴할 때에는 이런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수습을 우레탄 폼으로 수습을 해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자 1979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갑옷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일본 학자들이 이 갑옷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의 가야 시대 그 몇 점 남은 거는 일본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임나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 그 사이에 일본이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 참 답답한 얘기지. 뭐 지배만 당하냐 우리나라. 그래서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런 유물들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반박할 수가 있습니까? 보존 처리를 해야죠. 보존 처리를 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갑옷도 보면은 제작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유물처럼 삼각판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갑옷이 있고 철판을 옆으로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백판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종판 갑옷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보존 처리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내 몸에 맞더라고. 그러니까 내 몸에 체격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판과 판을 연결을 할 때 어떤 판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못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죽끈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신문에 지난번에 안 봤습니까?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갑옷 보고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다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죽이 뭔 줄 알아?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제 사슴 가죽으로 하는 거예요. 사슴 가죽도 상품, 중품, 하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유연성이 아주 좋다고. 이게 묶을 때 유연성이 좋아지. 그러니까 판과 판 이렇게 그냥 묶는 게 아니고 그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에 한번 들어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라고. 거기에 투구서부터 갑옷을 이렇게 그 경주 쪽지 그 쪽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복원을 한 거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뭐 그냥 이게 지나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지만은 여러분들이 40대 되고 이러면은 유명한 훌륭한 보존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처리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대상 유물이 뭐예요? 문화재라고. 문화재를 몰라가지고 보존 처리할 수 있어요? 의사가 사람 신체를 전체적으로 몰라갖고 보존 치료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저 분야별로 국가별로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전공이 다 나눠주잖아. 그러면은 그 문화재에 대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난 다음에 보존 처리가 들어가야지 좋은 보존 처리가 돼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거지. 그냥 뭐 그렇게 되면은 조그마한 못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다고. 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맞게끔 그걸 끼워줘야 된다. 자, 이것도 이제 갑옷이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발굴하니까 갑옷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갑옷이 나와. 이게 무슨 구멍이야? 이 흑채로 이렇게 떠갖고 한 거야. 이게 무슨 구멍이냐면은 도굴꾼들이 꽃 아주 예리한 꼬챙이를 갖고 팍팍 찍고 다니던 탐친 꼬챙이가. 그런데 녹이 하도 쓸어가지고 뭐 여기 맞은 자국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도굴이 안 돼가지고 북경대학교에서 발굴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뭐 크린하고 세척을 했더니 이게 뭐 수백 편의 조각을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복원하는 건데 여기에 작은 파편이라도 하나씩 접합을 하는데 이게 한 편이라도 맞지 않으면은 전체가 맞지가 그러니까 이게 접합을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죠. 어떤 데 보존 처리할 때는 하루에 한 편도 못 찾고 집에 갈 때가 있고 또 신날 때는 뭐 한 10개 이렇게 저 파편을 접합을 하고 갈 때가 있는데 어떤 간에 아 이게 적당히 여길 거다고 하면은 잘못 붙여놓으면은 나머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잘못된 보존.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머리가 있고 또 고고학적인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은 겨드랑이 부분은 어떤 곡선이고 뭐 이게 또 색깔 뭐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탁탁탁탁 분리를 하게 돼. 거기서부터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어느 정도 원형이 된다.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또 그 방법이 또 생기게끔 돼 있어. 자, 이건 뭐 같아요? 그냥 절제 파편 아니야, 그지? 우리가 뭐 여장수한테 줘도 엿도 안 주는 그냥 뭐 녹순 처리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재 보존과학자들의 손에 걸치게 되면 훌륭한 문화재가 되살아나는 이건 뭐냐? 말투구잖아, 그지? 말이 전투할 때 쓰우는 투구라고. 그러면은 이런 투구가 이때만 해도 일본에는 오다리 고물이라는 데서 한 점 나온 게 있어. 우리나라는 없었다고. 우리나라는 이저 경남 합천 옥정 고물에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부산 복천동에서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 말투구만큼은 일본보다 숫자가 우리가 더 많아. 그러면 일본이 적은데 우리가 일본 지배했나? 아까 갑옷하고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그 그림이 있는데 무사들이 말에다가 이러한 그 투구를 씌우고 갑옷도 입고 말도 마갑을 그 착장하고 뭐 이런 그림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존 처리하고 할 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 고구려 벽화 그림도 참조를 해야 되고 왜냐면 뭐 나중에 복원하는 제 위치에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존과 공부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보존과 그 자체만 하는 것도 분야가 많잖아. 금속 석재 뭐 지류 응? 엄청나게 많은데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주변 학문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놓으면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진짜 우리나라를 문화재를 이끌어갈 그런 훌륭한 보존과학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녹으로 얘기하면 이게 좀 까맣죠, 그죠? 이게 좋은 녹이잖아. 마그네 타이틀 녹이다. 그러니까 녹 제거를 할 때 녹음 보존을 하면서 표면에 있는 붉은 녹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갤사이트라는 건 뭐냐면 흙하고 같이 있거든. 그거를 제거를 그리닝 하게 되면은 이런 검은 색깔의 녹이 나온다. 이것도 녹이니까. 마그네타이트라는 녹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3, 4학년들은 이제 내 강의도 옛날에 듣고 해서 뭐 녹하면 알 수 있지만 1, 2학년들은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모르는 게. 자꾸만 얘기를 해서 머리에 저 기억되게 된다고. 그러면은 3, 4학년쯤 되면은 이제 내가 얘기 안 해도 아 저건 무슨 독 무슨 독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이렇게 예, 될 거라고 믿어진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철판이야 철판. 녹슨 철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존 처리하게 되면 이 유물 뭐예요? 갑옷 중에 이게 못 가리게 되는 거야. 뭐 보호를 할 뜻은. 요 사진이 좀 좋지 않지만 이것도 색깔이 좀 검은빛이 나죠? 이거는 뭐 뒷얘기긴 한데 국보 제63호 도피안사 철조비라자나불 좌상 예, 주조품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경문왕 5년 865년에 주조했다고 이 뒤에 양각으로 명문이 있는 거예요. 예, 확실한 연대지. 그런데 이거를 보존처리를 왜 하게 됐냐면은 이 계급이 돼 있잖아 옛날에 원래. 계급이 되어 있는데 계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그 흙가루 같은 거 코드로 흙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오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금박도금을 계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오칠 대신 카수라는 걸 썼어. 가수는 육안으로 보면은 우리 오칠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 가격이 얼마냐,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 1kg의 원주 오칠 같은 건 한 30만 원 가는데 가수 오칠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오칠은 한 3년 이렇게 되면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가수를 했으면은 이거는 색깔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떻든 간에 카슈를 쓴다는 거는 문화재에 맞지 않잖아. 좋은 재료를 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정에서 다시 하자 이래갖고 제가 이제 감독 가서 보존 처리를 했는데 이거 다 벗겨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분이 이제 옛날에는 석고로 했어요. 석고로. 석고를 전부 이제 제거하는 작업.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우리가 흔히 가역적인 물질을 써야 되잖아. 여기 이제 마이크로바른이 주원료가 된 아랄다이트 SV427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해서 색맞춤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 작업은 우리가 하지만은 요거 떼어냈을 때 이 모양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불상을 전공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존과학자가 혼자서 이런 걸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상 전문가들 세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 고증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 그게 고증 잘못됐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부분은 쉽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전 처리를 할 때 어떤 분은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용접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접하면 어떻게 돼요? 떼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문화재 보존 처리는 모든 걸 할 때는 가역적인 물질을 쓴다. 그리고 여기 고증받은 것도 한 90% 가능성이 있지 10%는 이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어떻든 간에 이런 걸 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고증을 받아서 해야 된다.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임의대로 하게 되면 출토 유물이고 이런 유물들이고 미술사고 공학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로 우리가 보전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해야지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역사가 다른 쪽으로 가고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전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감, 또 입사라고 하는데, 근데 상감이라는 것도 입사라는 게 용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상감이라고 치는 건데, 어떤 금속면에 금속점을 가지고 문양을 새겨서 그 안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다 메우는 그런 게. 근데 이거는 뭐냐, 이게 뽀글이에요, 뽀글. 이런 데에도 상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법이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V자로 파는 거예요. 응? V자로 파갖고 그 안에다 메우는 거예요. 이게 선상감 기법이라고, 실상감이라고 하는데 상감 기법 중에서 제일 오래된 기법이에요. 그리고 평상감이라고 있어요. 이거보다 넓게 이렇게 해서 하는 평상감이 있고 좀 우둘두둘하게 나온 부조상감, 또 소입상감이라는 게 있고 막 포목처럼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그 조선시대 많이 있었던 상감 기법인데 포목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파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서 넣어서 장식을 문양을 만드는데 소입상감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문양에 홈을 파가지고 수분하고 그러니까 아말간 기법으로 하는 거예요. 수분하고 금분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높은 이제 온도를 주겠죠. 여기다 메워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열을 주면은 수분은 날아가겠죠. 수분이 녹는 온도점이 360몇 도니까 열 주면은 날아간다고. 그럼 금만 남아. 그렇게 반복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금으로서 그 문양이 이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소입상감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전 처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어떤 상감 기법인지 이런 걸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 거 많지. 지금 내가 금속 유물을 한 가지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게 많다니까. 자, 이거는 저 호암미술관에 있던 유물들인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여기 이제 새도 있고 해서 이걸 이제 표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 0. 몇 미리의 이게 은실이야. 또 깊이도 그렇고. 이거 표출을 잘못하게 되면은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로 갖고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5년 이상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기 이제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유물도 여기 손잡이 부분이고 여기 이제 도신 칼 부분이라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지금 이런데 뭐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위력이 상당한 거예요. 내가 아까 처음에 계명대학에서 발굴했던 1979년대 우리나라에서 엑스레이 처음 찍었다. 그 이후로 거기에 당초 문양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각 발굴림에 전부 엑스레이를 찍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엑스레이가 보급돼. 여기 이제 승배 부분에 이렇게 연꽃무늬이 상감이 입사가 되어 있고, 이 도시 탈 부분에는 금으로 꽃봉오리가, 연꽃봉오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오래 보존 처리하다 보면은, 어떤 유물에 상감이 되어 있을 거라는 그 감이 잡힐 때가 있어. 그거는 뭐 한 20년 해야 이제 그 감도 좀 잡히고 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월이 흐르면 20년 되잖아. 그때가 되면은 열심히만 하면은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숨어있던 1500년, 1300년 녹속에 숨어있던 이런 문양들을 녹을 제거해서 다시 살린다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환희는 해본 사람이 알면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환희의 느낌을 느낄 때가 있을 거라. 그때는 야, 내가 보존과학 전공 좀 택하기 잘했다. 자꾸만 살리잖아. 죽은 생명을 자꾸만 새 생명으로 살리잖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살렸다가 다시 죽일 수가 있지. 자, 이거는 뭐 같아요? 이게 내가 삼성의 그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어떤 카렌다를 이렇게 봤어. 카렌다를 봤는데 뭐라고 그 카렌다에 있냐면은 연 날릴 때 그 실감는 얼레 있죠. 절제 얼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느낌에 뭔가 딱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쪽에다 전화를 했어. 이거 파느냐 그랬더니 판다. 그래서 이거를 샀어 싸게. 그래갖고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우리 호황에. 리움 알죠 여러분? 지금 리움이라고 그러잖아. 엑스레이 찍었더니 문양이 말이지 6개 문양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 문양도 이렇게 아까 선상감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양쪽 날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쓸 때 내가 어떻게 썼냐면은 양쪽에 날개가 있다 이래가지고 양익형 선상감 기법 이렇게 했다. 그리고 거기 구간문은 한 장으로 한 게 아니고 금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만들어서 여기 저기 V자 형을 타서 다 메우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기 스마트폰 만들고 그런 거예요. 또 이외에 그 수월 가늠도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의 손길질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우리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 당초문도 있고 또 여기 구간문도 있고 해서 여기 연결 고리문도 있고 하여튼 여섯 가지의 문양이 금하고 은하의 재질로 해서 상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존 처리를 딱 끝났더니 이것도 운이 좋게 그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어. 보통 절제 유물은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다. 요 고리가 있죠, 요 고리.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거울이 있어, 거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게 거울 거리인데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요 꼭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걸게끔 되어 있다고. 그 거울도 같이 구입을 했어. 그래서 이 유물은 여말 조선초의 작품으로서 다시 탄생하게 된 거죠. 만약에 처음에 그 녹슨 유물 봤죠?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한 3년이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일들을 하셔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해야지. 그 하루 본가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할 거야. 금속에 대해서 또 석조 문화재 하게 되면 또 석조 문화재. 자, 이것도 이제 사진이 좀 상태는 안 좋지만은 엑스레이를 찍었으니까 요 문양이 있어. 여기 엑스레이 보니까 혀가 두 개죠. 잘 보입니까? 왜냐하면 양쪽에 상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혀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보존 처리로 이렇게 표출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리는 같은 유물이에요. 머리는 새 모양, 몸은 짐승 모양 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명칭은 조두 세 조자 써가지고 머리는 세고 이게 수신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놀러왔다가 이거를 봤어.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게 뭐냐. 근데 지금 보존 처리 중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백호라는 사람도 있어. 백호. 청룡 백호가 있는 게 있어. 근데 백호같이는 생기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모양을 그렇게 해서 뭐 저 새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보존과학적인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이거 동물을 알아맞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호화미술관 연가대원증을 주겠다. 이래갖고 그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야. 이 동물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래갖고 쫙 기사를 냈어.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그런 짓은 안 한다. 3개월 동안은 이루지 못했어. 엄청나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기린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애들은 지어와 동계 있죠. 지어와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야단도 많이 맞았어. 지금 제야 사학자들한테 뭐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옛날에 동물들이 다 나와 있다고. 거기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왜 우리가 산해경 책을 안 받게 되냐? 저 야단도 맞았는데 하나 감명 받은 건 뭐냐면은 경주에 가면은 충무초등학교라고 있냐? 경주 사람 없어? 내 기억이 충무초등학교로 초등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4학년이야. 선생님하고 한 반이 35명이 40명이 가짜 여기에 대해서 한 줄씩 써갖고 편지를 나한테 보내줘. 얼마나 고마운 얘기야. 거기에 뭐 지하와 뭐 여러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고마워가지고 그거를 그냥 묵살시키지 않고 45명한테 노트하고 연필을 전부 사서 보냈어. 선생님은 볼펜 이쁜 거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다시 답장이 왔어. 보통 우리가 어린이들이 하면은 보내는 걸로 끝나는데 설명하고 선물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주 감사하다고. 앞으로 우리 내가 커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런 편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충무초등학교가 그런 일도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여러분 뭐 같아요? 아직도 이게 내가 논문 쓰고 난 다음에 문양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호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새 문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공부를 안 하게 또 자연적으로 하게 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 조그만 소도 조그만 칼인데 이렇게 넓은 건 이제 평상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갈등에 여기 7mm밖에 안 돼 갈등이. 그런데 여기 이렇게 구름 문양으로 이렇게 회화적으로 이렇게 강한 금속에 회화적으로 이렇게 구름 무늬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장인들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전부 녹이 덮여 있었던 겁니다. 다 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별의 성자 문양이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요문을 이제 답변 보면은 여기 빗금이가 있죠. 빗금이가 있는 거는 상감을 이렇게 그 조이지를 해가지고 은실을 넣어서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박은 다음에 이걸 면을 고르게 해야 되잖아. 거기 이제 광쇠질을 하는 거예요. 광쇠질. 그러면 광쇠질하는 흔적이에요. 이게. 경찰. 그러니까 보존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도 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뭐를 보고 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이건 안 보여. 현미경을 보고 보존 처리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옛날 우리 장인들이 만들 때 남겨둔 그런 흔적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지금 상강 기술 공개를 하는 젊은 학도들이 있잖아. 배우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기관계가 돼서 우리 모든 전반의 부분들이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처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어. 그냥 처리만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문화재 보존과학과 출신들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온 거고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게 0.1mm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거, 녹을 제거할 때 은하고 철하고는 그 친밀성이 없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그걸 알려고 그러면은 요즘의 상감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할 거 많죠? 너무 부담만 많이 주나? 자, 이제 청동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녹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나쁜 녹, 좋은 녹, 그러니까 진행성 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말라카이트라든가 에즈라이트, 말라카이트는 이렇게 탄산 녹을 해서 여기 파란 녹이 있고 또 청색의 남색의 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에즈라이트라는 녹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료로 쓰는 겁니다. 이번에 숭례문의 그 현판 알료 뭐 쓴 줄 압니까? 여기에 말라카이트하고 에즈라이트 썼어요. 석채. 그리고 이렇게 분말형으로 된 것들은 무슨 녹이냐면은 파라타카마이트, 에타카마이트 녹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CLU 그러니까 금속유물에는 염화물 이용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CL만 있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도 소금기가 나오잖아. 장갑을 끼고 유물을 만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은 이렇게 붉은 녹도 있고, 이렇게 밝은 그린색, 블라이트 그린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녹을, 색깔을 보면은 이건 어떤 녹이다, 어떤 녹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녹들은 큐프라이트라는 녹이고 CU2원 녹이고 또 까만 녹이 있어. 테노라이트 그 CO2 CUO 그러니까 색깔만 봐도 이제 XRD로 분석을 안 해도 색깔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 여기다 보면은 이제 산화물에서는 큐프라이트 녹이 있고 텐더라이트 녹이 있고 또 탄산염에서는 말라카이트 이런 것들은 좋은 녹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염화물 난토카이트라든가 파라타카마이트, 에타카마이트는 청동유물을 갖다가 침식시키는, 부식시키는 형태를 파괴하는 그런 녹이 된다. 또 밑에 황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 조각들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녹들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보존처리, 이제 드레아조리라는 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밝은 브라이트 그린 컬러가 나고 또 이렇게 분말식으로 생긴 거는 무조건 파라타카마이트를 기억해도 파라타카마이트 또는
에타카마이트라는 녹으로 생각합니다. 이 녹은 나쁜 녹이에요. 안으로 침식해 들어가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에 걸렸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존처리를 이게 녹이다. 이것도 녹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대로 안정화시켜야지 이거를 갖다가 뭐 녹이라고 제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루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원형이 기대인데 이 부분이 없어져. 우리는 금속유물은 뭐를 보존한다고? 녹을 보존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런 이유 때문에서입니다. 자, 이거 발진인데 이게 바깥의 표면이 전부 다 녹화돼 가지고 동심은 여기만 있겠지. 실제 금속심이 있는 건.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품으로 녹을 제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녹아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원형 파괴야. 이제 내 얘기 이해하겠어요? 녹을 금속유물은 녹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 갖고 보존 잘하고 못하고 설비가 달려 있다. 그런데 또 이런 녹이 있으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들어왔잖아. 금속에서 자기 저기 광물 산화물 상태로 다 돌아갔다고. 더 이상 녹 쓸 게 없잖아. 그럼 가장 안전한 상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탈염 처리고 이런 게 필요 없잖아. 강화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내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보존 처리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잖아. 그 과정이 대체적으로 그 순서대로 하지만은 유물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탈염 처리하지 않고 강화 처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탈염 처리하다 보면은 그게 살살살살 녹아가지고 형태가 파괴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유물을 보고 어떤 과정은 있지만은 어떤 것을 택해서 할 거냐 이런 훈련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이제 이거는 금속심이 하나도 없어요. 녹으로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런 유물들은 우리가 금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강한 물질로만 생각을 하잖아. 그 금속이니까 단단한 물질.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힘을 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무너지고만. 그 유물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치고 바라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겉에는 금속이기 때문에 강력히 강할 거라고 우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에는 전부 다 녹슬어가지고 이게 분말이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흙만 잘 제거하고 근데 이게 흙 제거하는 자체가 이게 약해가지고 흙만 잘 제거하고 강화 처리만 해주면 보존처리가 끝났다. 단순하다 그러지만은 흙 제거하는 그 과정이 또 어렵습니다. 조금 금속심이 단단하고 이랬을 때에는 좀 세게 좀 클리닝 해도 되지만 이거 세게 하면은 부서지잖아. 그러면 흙 하나를 하나를 세듯이 이게 제거를 해요. 역시 시간 걸리는 건 마찬가지다. 자, 이 유물은 국보 124 금동 가는 보다 일상인데 이거는 백제 금동 가는 보살이서로서 아주 훌륭한 불상입니다. 이 유물이 발견되기까지의 그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은 이 박영추라는 사람이 제기동에 살았어요. 서울에 제기동에 살았는데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삼양동으로 성북군가 그 삼양동으로 이사 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구기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집을 짓고 살았다. 근데 밤에 꿈을 꿨는데 비가 억수같이 천둥 번개치고 억수같이 비 오는 꿈을 꿨어. 그런데 사사 태어나가지고 가족이 전부 죽는 꿈을 꿨다. 기분 나쁘잖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뒤에 배수로를 쳐야겠다.
이게 저기 문에 먹는 건 똑같아. 저기했다 이래가지고 배수를 치는데 한 1m 정도 딱 들어가는데 괜히 쨍 하고 괴놈 소리가 난 거야. 그게 어디에 맞았냐면은 이문문에 맞은 거야. 깨진 거야. 이게 신고가 됐어. 문화재관리부에. 지금 문화재청에. 그래갖고 이거 보니까 엄청난 유물이거든. 발견되자마자 국보야. 국보 124로 지정된 거야. 그런데 이 유물을 내가 보존 처리를 했어. 그런데 여담으로 보상금을 얼마 받은 줄 알아? 이게 1970몇 년도니까 보상금을 150만원 받은 150만원인가 그렇게 받았어. 150만원이면 지금 돈가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잠실에 가면은 잠실 그 아파트 있죠? 소형 아파트 15평짜리 이를 하나 샀다니까?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보상금은 상당히 많이 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유물이야. 자, 그거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게 재미있어서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걸 보존 처리를 했다. 보기 어때요 여러분? 보존 처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때는 내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 텐데 보존 처리실만 있었지 약품이 하나도 없었어. 일본에서 내가 샘플로 갖고 온 약품이 없었어. 녹제하는 약품이, 뭐 포믹 애시드라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잔잔한 녹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로 제거를 했느냐? 이쑤시개로 전부 다 제거를 했어요. 이게 초창기 우리나라 보존관. 그런데 이게 잘못된 보존처리냐? 결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쑤시개로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파편이 그 괴비에 맞았던 파편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접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때만 해도 이게 1972년도인가 77년도인가 그때 내가 보존 처리했거든. 무조건 깨끗하게만 하면은 깨끗하게 보존 처리하면은 잘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나보고 하라 그런다면은 이렇게 보존 처리를 깨끗하게 안 합니다. 여기에 녹들은 웬만한 부분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여기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있는 녹도 깨끗하게 닦아냈어. 클리닝을 했어. 박물관 직원들한테 이게 잘 된 거냐고 물었더니 뭐 괜찮지 않느냐고 그래. 내가 한 10년 전에 물었더니 이걸 보존 처리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참 내가 깨달은 거야. 문화재는 이렇게 보존 처리하는 게 아니다. 깨끗한 게 아니다 라는 거지. 그 문화재에 대한 그 나이가 있잖아. 그지? 환경이 있잖아. 그거를 남겨놔야 돼.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눈 잘 보십시오. 눈 부분은 제일 마지막 때 하십시오. 보존 처리.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보존 처리를 해요. 얼굴 부분을 제일 나중에 하라.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 어느 부분이 더 인지하게 보여? 왼쪽 귀도 낫죠. 그래서 그러니까 석재 유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물화재도 마찬가지예요. 클리닝이 상당히 몸에 벗겨낸다. 뭐 물로 씻어낸다. 약품으로 씻어낸다. 기계적인 방법으로 털어낸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이제 보존 처리를 하게 되면은 문화재에 대한 그 고격한 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유물의 나이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거긴 뭐냐 철학적인 그런 생각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다양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보전 처리했지만은 가장 지금까지 보전 처리 45년 동안 보전 처리하면서 초창기에 이수수기 갖고 보전 처리를 했지만은 조금 후회스러운 보전 유물 중에 하나예요. 이걸 난 괜찮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지금이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보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전달하려고 그런 거 알겠죠? 어느 정도 그 흔적을 남겨놔야 된다. 그건 조금 철학적이에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다. 그거는 이제 경주 환경사제에서 나온 거예요. 보전 처리 전에는 이렇게 이전불인데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청동 이전불이 주토됐다고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보전 처리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빨간 녹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청동 녹 중에서 이제 큐프라이트라는 녹이야. 이 큐프라이트라는 녹은 자체 제거가 안 된다. 이거는 풍탁이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뭐 그림만이라도 좀 보자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게 이제 아까 고령 지상돈에서 그 석실고분이 잘 기억해 두라 그랬죠. 거기서 바닥에 있던 금돈 이거 신문에 전부 다 그때는 청동관으로 나왔어. 이거를 이제 보전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30년 전, 25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더 잘해야 된다. 현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이것도 금독으로 만든 그 여기 여기서 갑옷의 일종이에요. 여기에 직물이 있었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직물이 뭐예요? 신라시대 직물 아니야. 엄청난 거지. 그런데 이 직물이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녹이 또 고마운 일을 해주면 녹도 가끔가다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준다고. 녹이 없었으면 이 직물이 다 날아가는데 직물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현빈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 보전 처리할 때는 유관검사부터 해야 되는데 유관검사를 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 그냥 적당히 하면 신라시대에 직물이 남아있잖아. 이 부분은 보전 처리해서 어떻게 남겨야지. 그러면은 직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주면은 신라의 직조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 알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보전 처리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기술적인 고대 기술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그걸 남겨둬야 돼. 이런 것들이 가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가문사지 거고 성동유물도 역시 은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제품은 여러분들 보면은 염화물 그 이온이 있게 CL 이온이 있게 되면은 보라색이 나타납니다. 그런 녹을 갖다가 이제 세라지라이트라는 녹이 되는데 그 색깔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색깔이 무슨 보라색 보이죠? 은재 유물에 이렇게 보라 색깔이 보이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이제 가루가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이러면은 이 몸머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녹은 나쁜 녹이다. 이제 색깔로 보면은 좋은 녹, 나쁜 녹, 진행성 녹, 진행성이 아닌 녹, 약간 이제 감이 잡히죠? 이게 부여박물관이나 뭐 이제 박물관 가서 은제품 보고, 아, 이게 문제가 되는 유물이다. 어?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걱정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 가서, 아, 이거 이런 유물은 오래 안 가서 이게 다 저 분말로 된 게 없어질 텐데 마모되면 형체가 없어질 텐데 그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이거는 또 신안에서 갖고 나온
자, 지난 이제 이때는 뭐냐면은 누가 버전 처리를 했느냐면은 과학자들이 했어. 과학자들이 금속 그러니까 용역을 해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개념은 없는 사람들이 버전 처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녹은 어떻게 돼요? 전해 환원 처리라는 강한 처리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 녹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보존 처리라고 최순우 관장님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알고 있나? 국립중앙 박물관의 그 최순우 관장님인데 이 유물을 보고 뭐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문화재에 대한 그 맛이 다 떨어졌잖아. 요즘 그릇처럼 만들어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떤 개념을 생각을 갖고 있느냐. 녹은 불필요한 물질이야. 녹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 그거하고 이제 문화재 쪽하고 과학자들하고 차이점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제거를 그때부터 문화재를 아는 사람을 보존과학자로 키워야겠다. 그때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분위기에 내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국 보내서 공부를 했는데 보존과학 하면은 외국만 나가 자기 돈 안 드리고. 그래서 요즘 쓰지 않은 전해 환원 처리법이라는 거를 그게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떤 그 수조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산화 나트륨 10% 용액을 전해액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유물에다가는 음극을 갖다가 연결시키고 스테인리스 봉 있죠. 그게 플러스를 시켜갖고 전류를 직류를 보내죠. 그러면은 거기서 가스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묻어있어 녹슨 그런 녹들이 쉽게 빨리 제거가 된다. 그런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부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내가 뭐든에도 얘기했지만은 1950년대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전부 시간이 가더라도 손으로 녹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을 때 내 지도를 받고 우리 직원이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띄어내는 거예요. 바이브레이터로 띄어내기 시작. 이제 다 끝나간다. 나도 목이 아프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저 우리나라 거 아니고 이제 동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좀 불러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동영상인데 이렇게 쭉 스틱 찍어가지고 이걸 동영상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저기 이렇게 엉켜 있을 때는 무슨 통보 무슨 통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끔 이거 안 돌아가지? 여기를 여기에 이렇게 봉황이 어떻게 리베트를 해서 만드는지 이런 걸 엑스레이를 찍어서 재밌게 동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의 엑스레이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보면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렇잖아. 맨 처음에 뭐부터 지금 검진 갈 때 엑스레이부터 하잖아. 피검사 양념을 하나 또 이렇게 갖고 나와. 지리문화재 보존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인사동에서 보존 처리하는 거하고 또 이게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대로 하는 데는 우리 군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갖고 들어왔냐면 여기 이제 뭐 금속도 해야 될 사람, 지류 문화재도 할 사람 많잖아. 이 지류 문화재는 앞으로 일도 많고 좋은 부분이라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 누가 제대로 저렇게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걸 모르잖아. 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조금 뭐 오해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는 데는 한 세 사람 정도. 그 외에는 내가 별로. 이름을 대라 그러면은 고창문화재연구소 여기 강의도 나왔던 송정주 교수 그리고 정재문화재연구소의 박지선 교수. 근데 거기는 이제 그만두고 용인대학교 강의만 한다. 그리고 국민문화 현대미술관의 차별각 선생 정도가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실적으로 송정주하고 박지선이가 잘해. 근데 배우려면은 지루문화재를 하려면 거기 가서 배우라. 근데 잘못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맨 처음에 교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배웠다가 세월이 10년이 지나갔는데 아 이게 제대로 선생님한테 못 배운 거야. 그러면 이미 그때는 틀렸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가 뭔가 전공을 할 때 저 선생님이랑 교수를 선택할 거 아니야. 이걸 잘 선택해야 돼. 여러분 미래가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니까 누가 어떤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지류문화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거 지류문화재라는 거는 전통기술을 다 알아야 돼. 하게 되면 전통기술, 염색, 매듭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하면 그것 또 배우게 돼.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이렇게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이게 첫 벌레 전각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부분을 여기 비단하고 똑같은 거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에 가까운 그 비단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옛날 마신 아이들이잖아 흰색깔이니까 그 오리 염색을 주로 많이 해요. 오리나무 염색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부 다 메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겠어. 인내가 필요하겠어. 모르겠죠? 응? 이게 상당한 기술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공제 윤두서의 조사와 처음에는 이 옷 선이 있었다. 보존 처리를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크리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이게 다 없어졌어. 이 보존이라는 게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문화재를 내가 처음에 물려준 것을 우리가 보존 관리를 잘해서 후손들한테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해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 못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문화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아프다면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문화재는 말을 못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서 좀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고 모르는 걸 너무 넘쳐서 하지 말고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환경적인 거니까 나중에 이런 뭐 강제리 교수가 더 얘기 잘해줄 거니까 지금 2시간 15분 되는 여기까지.